전남 농어촌 지역에 자리한 빈집이 예비 귀농인과 귀어, 귀촌인들의 거주지로 지원됩니다. 전남도는 지난 9일 최근 농어촌 지역 빈집 관련 실태 조사 결과 활용 가능한 빈집이 8,724호로 조사됨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20동 이상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예비 귀농인과 귀어 귀촌인에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귀농 귀어인의 집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고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합니다. 또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임대료와 전기, 수도세 등 공과금은 거주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